네, 오늘은 큐라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일단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유명했었고, 이 리제네론의 대부분의 매출은 아일리아에서 나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죠. 황반 부종 치료제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황반에 부종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노년층들 70대 이상에서 80대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 질병인데, 지금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특허라는 게, 예를 들어 물질 특허가, 뭐 비아그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물질 특허가 보통 20년이 되면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물질 특허 말고도 제형 특허가 있겠죠. 모양, 비아그라의 마른 목걸 모양, 그거 가지고도 계속 버텼잖아요. 그 다음에 제법 특허, 만드는 방법의 특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허들을 막 피하고 피해가지고 뒤에서 뭐 저희 화학 그 저기 약이라면은 제네릭, 바이오 약이라면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오리지널에서는 또 그거를 방어하려고 제형을 변경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약효의 그 저기대를 시간대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사제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링게르 주사 그 핏줄에 맞는 것도 저긴데 안구에다가 주사기를 꽂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1개월에서 3개월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편의성을 지금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지금 뭐 저기를 지속시간 늘려버려가지고 1개월마다 맞을 거를 뭐 6개월마다 맞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후발주자로서 뭐 저기가 있죠. 메리트가 있죠. 아무리 오리지널이 방어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3000당제약 이런 데서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출시를 준비 중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리제네론에서는 아일리아 HD라고 고용량을 내놔버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1개월에 3개월에서 맞는 거를 고용량으로 한번 맞을 때 6개월 정도로 늘려버리면은 그 주사의 무서움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큐라클에서 만드는 거는 아예 경구용이에요. 근데 이제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무서운데, 끔찍한데. 안구에 직접 넣어가지고 거기에 성장 인자를 억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구용은 당연히 떨어지죠. 왜 정맥주사용이 많겠어요? 주사제들이 약이 왜 많겠어요? 혈관에 직접 투입을 시켜서 그 약물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경구용은 먹자마자 위산에서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증도에서는, 중증 이상에서는 주사제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초반, 이 경증에서는 경구용으로 약제 약효가 떨어지더라도 그 효용성 때문에 쓰이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뇨병성 황반 부종, 당뇨병이 일어나면 여기에 어떤 그 이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게 큰데, 환자는 60명으로 2회 이상을 했습니다. 환자 60명, 조금 표본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지금 떼아라는 데서 사갔거든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회사입니다. 여기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2021년에 아시아를 제외하고 CU06이라고 이름 붙은 이 물질에 대해서 프랑스 안과 전문제약사 떼아가 기술 수출을 수입을 해갔죠. 여기서 1,907억 원이 계약금이었고 선급금으로 받은 건 78억 원이었어요. 나머지 계약금을 나눠받는 형태고 마일스톤이 1억 5,700만 달러고 8%가 로열티입니다. 이건 팔렸을 때 얘기니까 2회 이상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2회 이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2회 이상을 거칠 때 표본을 좀 확대해야겠죠. 보통 일상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효능과 효과를 이상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출시가 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만약 나온다면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게는 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까 전에 쟁쟁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선점 효과를 뺏기고, 그다음에 경구용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이런 어떤 경구용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어떤 이 기술을 갖춘 이 회사들의 플랫폼 기술을 갖춘 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회사들이 중소형주가 후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큐라클도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경구형 황반변성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큐라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쭉 내려왔죠. 62,400원에서 12,000원. 자,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는 것이 안정 정석이죠. 뭐 상장하자마자 올라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꼽으면 되겠지만 몇
몇백 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그래서 지금 모습이 여기서 20개선을 뚫고 올라오려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를 뚫는다고 하면은 15,000원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25,000원 라인이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 15,000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